저희는 마술극단 다채라고 하는 팀이고요. 저희는 다채로운 상상력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마술과 무용, 다양한 복합 예술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설명 들으셨다시피 다 안산 살고 있고 열심히 음악하고 있는 알던 형들이라고 합니다. 그때 아주 오랜 옛날이었지. 서로가 서로의 우주를 존중할 때 그 우주들이 모여 아름다운 은하가 만들어진다 생각하는 아티스트 소우주입니다. 펑펑 끼는 사람 over double the sky is the limit.
비밀 따다다다다면서 철학자가 빡세게 사다던 바보가 그래서 비비오 다리 길이 박짝짝 오늘도 박하 하긴 오는 건데도 다 잘한다 계속 갈 거야 오늘 이 밤의 뜨거 사이에 주입자는 너서 나를 벅지어진 너의 가장 박수 우리들은 마피아 허비 시민들은 둘째 보려 포기 우리가 미친듯이 달려 마치 진격의 허이 누가 좀 말려봐 홀리 몰리 가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지금 직선 모진 일상에 그대 보라 피금 내 말이 목이 헛나면 두손 위로 들고 한여름 내 목이 찬성 박수 두번 말 하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지금 직선 모진 일상에 그대 보라 피금 지나는 사람들 두손 위로 들고 한여름 내 목이 찬성 박수 무대 두대 놓치는 거 신경 쓰지 마 잡힌 보름 보름 사이 출발선 좀 ready 재생고 몰라도 이런 일 내게 맡겨 안녕하십니까. 저는 극단 범에서 배우랑 대표를 연임하고 있는 김태명입니다. 나도 힘든 거 알아. 안다고?
오늘 보여드릴 작품은 주로 저희 동시대 사회가 인간 중심의 사회인데 반대로 비인간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시도를 통해서 그들의 입장을 한번 감정을 공감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자 하는 시도를 해보고자 하고 그를 통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여러 감정들과 감각들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제공해보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만들어내는 음악 아카펠라를 하고 있는 튠 에이드라고 하는 네, 아카펠라 보컬 그룹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17일, 18일 이틀간 총 9팀이 무대를 빛내주셨는데요. 긴 시간 저희와 함께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청년 예술인들과 여러분들 앞에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늘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2 청년 예술 프로젝트 동고동락 고품격 버라이어티 토크 콘서트 난 너의 그 뜨거웠던 순간을 기억해! 청년 예술인 김유신